아우 반질반질해. 누가 구두약으로 닦아놓은 것 같아. 야 여기 봐 바둑알. 거비 거비. 야 오케이. 이걸 보고 어떻게 도덕인지 알아. 기관지나 천시, 기침, 가래, 해건강에 아 요거 끓여먹고 감기 한번 안 걸린 것 같지 않아? 보라기 털입니다. 왕침 볶음. 아래순 싸다가 만나. 아니 뽀소 굿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런 가짜 두릅. 제가 처음에 두릅 잘 모를 때 아 이거랑 너무 헷갈렸어요. 두릅 같죠 이것도. 자 이건 두릅이 아닙니다. 예. 나무에 가시가 없어요. 이건 두릅나무가 아닙니다. 점점점 날도 따뜻해지고 산행하기가 좋아집니다. 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워져도 더워지면 이제 그 재밌는 버섯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요. 자 4월 말부터는 신만이 형님하고 또 산행을 함께 콜라보 할 계획입니다. 어? 어 잠깐만 그 가다가 또 이거 이 썩은 나무에서 떨어졌다. 자 여기 달려있던 거 자 콩버섯입니다. 식독불명 콩버섯 까매서 여기 또 많이 나면 엄청나는데 이렇게 마르기 전에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예뻐요. 신기해요. 네. 콩버섯입니다. 안에 가고 있네. 보채지 좀 마시게. 아주 가시한테 지금 100만원 5방 찔렸네. 너무 따가워서 빨리 못 가겠네. 아우. 으아. 뭉탱이로. 고라니 털입니다. 아팠겠다, 그지?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느낌. 여기도 또 얘 걸렸나봐. 일로 내려앉나 보네. 밑으로 이렇게 오다가 아니면 걸렸네. 이 나무 쓰러졌을 때 아니면 여기 자고 있는데 나무 쓰러졌나? 아니지 그거는. 야 이제 심하게 도둑이다. 응? 도둑이다. 이게 도둑이야? 어 대박. 대박. 진짜 자네는 정말 대단하네. 와 이거 응. 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도둑인지 알아. 와 아니 나 그 고라니 털 보고 갑자기. 에이 근데 이게 지금 작은지 큰지 아직 이걸 봐서 모르지. 이 정도 봐서 아 이제 슬슬 올라온 건데 뭐 모르지. 야 여러분 와 깡녀가 발견했습니다. 야 과연 이거를 보고 도둑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네 산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니 그 알아도 이걸 어떻게 발견해. 나도 뭐 참나. 아니 눈 씻고 이거만 찾으려고 하면 이게 보이겠지만 야 아싸, 복대 갔다 왔어. 일로와. 잘못했어. 야, 진짜 좋다. 어? 진짜 좋다. 진짜 좋지. A급이다. 야, 좋지. 특 A급. 오, 뭐, 이 정도는 뭐. 올해 본 거 중에 가장. 그치. 참나. 베리베리. 저 아래 동네는 다 이제 두릅은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막. 제주도에 있을 때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차이인 거야? 한 달이 한 달. 제주도랑 차이가 한 달이야. 한 달이야, 벌써? 3주 넘었어. 진짜 대단하다. 두릅 깡남이가 발견한 2014년 제대로 된 A급 두릅 참두릅 뚝딱. 두릅 찾았다. 이건 작아. 아따가따가따가 뭐라 합니다. 이거 봤어 못 봤어? 이거 작잖아. 아 뭐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요건 뭐 그래도 조금 더. 요거는 저 아까 털 빠진 고라니 먹으라고 냅두겠습니다. 네. 패스. 소나무가 바람에 자빠졌어. 여기 뭐 이제 한잎버섯 달리고 소나무 블루초나 한잎버섯 달릴 가능성이 있네요. 야 저것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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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무도요. 지금 쓰러지려고 그래. 지금 거의 뭐 다 쓰러졌네.
어우, 다 위험하다. 오, 다리 좀 봐. 어? 와, 이 다리 봐. 우와, 완전 이뻐. 어, 어. 이거 봐. 어, 여기는 한입버섯 없어? 하는 순간에 여기도 있네. 어. 저쪽에도. 여기도 있어. 이게 너무 예쁘다. 오, 제대로인데? 산은 가고 싶을 때 더 가야 돼. 이렇게 그럼 뭔가 맞나? 오, 예. 예쁘다. 오, 한입버섯. 어, 이거 봐. 너무 예뻐. 자, 이쪽으로 나와봐, 박땡아. 여기. 어, 여기. 예쁘지? 오케이, 여기도 있고. 거기 봐봐. 오. 바둑알. 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가자고 할 때 더 올라왔잖아. 응? 어? 다 가자고 할 때 왔으니까, 그쪽, 아직 안 나잖아. 야, 여기 봐. 야, 예쁘게 올랐다. 여기 쌍둥이야. 내가 지금 이 다래를 보고, 아, 지금 이 다래순. 이 맛있는 다래순을 보고, 어? 나 때문에 이걸 본 거지. 여기도 있고. 오빠가. 자, 여기 안에, 하나 땄어요. 구멍이 있잖아. 아직 구멍 없네? 그럼 벌레가 안 들어있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나오나 봐. 지금 잠깐만. 되게... 그럼 지금 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올라오네. 여기 엄청 올라오네. 여기도 올라오지. 아, 이제 저건 따야지. 어? 여기도 올라오지. 지금 올라오는 거 말고는 따야지. 오. 작은 건 냅두면 되고 큰 것만 따면 되지. 그런 거는. 와. 어. 야. 완전 이쁘다. 오, 따봐, 따봐, 따봐. 구멍 안 났어, 아직? 응. 왜 구멍이 안 났지? 더 좋은 거지, 그럼. 이야, 이 정도면 차 끓여. 이야. 큰 거만, 큰 거만. 작은 거는 냅두고, 큰 거만. 자, 땁시다. 자, 한입버섯. 이거 뭐, 항암 치료에도 좋다고 하지만은, 가장, 한입버섯의 효능을 알아주는 거는, 기관지나 천식, 기침, 뭐, 가래, 요런 거. 폐건강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말려가지고 차 끓여 먹으면 됩니다. 저희는 가끔 요거를 끓여 먹어요. 정말? 아, 요거 끓여 먹고 감기 한번 안 걸린 것 같지 않아? 난 천식이 없습니다. 이거 먹고. 어, 천식. 아유, 천식 없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도 좋은 거고. 자, 큰 거만. 오케이. 야,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작은 것도 막 엄청 올라오죠? 작은 거. 와, 이게 다 이제 올라옵니다, 이게. 이거 또 뒀다가. 야, 여기 저기 더 있네. 어머, 합니다. 자, 다래순 따다가 발견한, 한입버섯입니다. 아, 북한에서는 밤버섯이라 그러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예. 이게 군밤처럼 생겼어, 또. 그래서 밤버섯. 어? 아우, 난 산에 오면 꼭 자빠져. 아우. 괜찮아. 아. 그냥 좀 까지고 피나고 아플 뿐이야. 아. 자, 한입버섯. 와, 이 정도. 그만큼 했어. 자, 아홉 개. 아이, 딱 10개 채우고 싶은데? 큰 거 없나? 큰 거. 아, 그 당연히. 오케이. 자네 거. 자, 깡려 딴 것까지 딱 합쳐서 10개. 여기 자세 보면은 군밤처럼도 생겼고, 한 입에 쏙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한입버섯이라고 합니다. 네. 한입버섯, 뭐, 밤버섯? 밤버섯, 군밤버섯이랬나? 밤버섯이라거나. 하여튼, 한입버섯인데. 군밤같이 생겼지. 초코버섯. 천식이나, 하여튼, 폐건강에, 이것도 담배 피시는 분들, 예? 담배 피시는 분들, 요런, 꼭 요런 거 좀 차 같이 끓여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기침, 가래, 또 폐건강. 천식이나 기관지 너무 좋은 한입버섯이에요. 한입버섯입니다. 다래순 따다가 만나 한입버섯 뚝따. 오오, 여기. 야, 여기. 오케이. 아직 얘가 전에 거지, 작년 거. 어? 이거 기존에 있던 작년 거 잘라줘봐. 예쁘게 촬영을 위해서.
자, 작년에 나왔던 데고요. 그 옆에서 낭두릅이 나왔습니다. 낭두릅도 그러니까 새순 때 먹는 거지. 당연히 이거 풀면은 거칠어서 못 먹고. 자, 여러분, 자, 깡냥은 못 봤을 거예요.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올라와. 아니, 덮어놔야 돼. 큰일 나. 아, 이거 네?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 이건 고비 같은 거야, 산고비. 이건 아니야. 털 폭신폭신 나는 아, 그래? 이거잖아. 에휴. 미안합니다. 자, 자. 안 들어. 자, 오케이. 아, 예쁘다. 낭두릅이 예뻐, 깡녀가 예뻐. 어? 아, 그럼 애들 하지 마. 애들 하지 마. 복댕이가 예뻐요. 와, 씨. 그냥 지나칠 뻔했어. 안 그래도, 아니, 반대쪽에 왠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 정말 이쁘다. 제대로다. 야, 이거 초 A급이다. 어우, 너무 이쁘다. 버섯이 좋아. 어우, 반질반질해. 누가, 구두약으로 닦아놓은 것 같아. 광택난다, 광택나. 아, 한입버섯. 야. 오늘 저녁 식사하고 요거, 아이, 말려서 끓여야 되지? 아우, 세 개. 아, 한입버섯. 감사합니다, 산실령님. 어? 고비. 아이도. 오, 그러네. 응, 고비. 잠깐. 오, 따, 따. 근데 이거 두 개 가져와서 뭐하냐? 고비. 여기도. 나도. 아, 이것도, 아, 딱. 이 똑소리 나면서 이게 느낌 좋지.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여기도. 들어올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 자, 여기 그냥 고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가면 되죠, 뭐. 빨리 바로 따버려야지. 필요가 없어. 데칠 때. 그럼. 걸리적거리고, 중요한 거는, 나 오래 알았거든? 고비 이렇게 잘라. 연한 부위 이렇게 똑 잘리잖아. 가져가. 근데 이게 금방 샌데. 바로 안 삶으면, 삶고 난 반찬은 질게 죽겠어. 이게 가는 동안에도 샌데, 자르면. 그냥 갖고 가야 되네, 가져갈 때. 그냥 조금 길게 갖고 가서, 그냥, 할 때 잘라야 되네, 그치? 아낌없이 그냥 뚝 잘라서 삶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 팁입니다. 예, 고비나물이 고사리보다 여기선 더 으뜸으로 쳐줍니다. 오케이. 고비! 아니, 넌 아니고, 가자. 빨리 가자. 해 떨어졌다. 아유, 깡남이만 오면 해가 떨어져. 빨리 가야 돼. 야, 산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사람이 어딨어. 응? 내 걱정돼서 올라왔구만. 어둡다. 하산합시다. 위험합니다. 갈 길이 멀다. 빨리 내려가자. 깡녀, 빨리 와, 빨리. 장비도 허술해. 운동화 신고 오면 어떡하냐. 차라리 장화를 신고 오지. 바지도 자고 빠진다. 지금 뱀도 잘 나온단 말이야. 조심하시오. 어우,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고비? 몇 개나 있어? 아, 진짜 어두워, 진짜 어두워. 자, 오늘, 계획이 없던 산행이었습니다. 깡녀? 빨리 와. 자, 계획이 없던 산행이었지만은, 많이 득템했어요. 한입버섯, 두릅도 몇 개, 그리고, 독할, 땅두릅. 아, 땅두릅. 한입버섯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비까지. 네. 아유, 우리 복댕이도 운동 열심히 했고. 오늘 조용히 잘 자겠다. 그렇지. 영역 표시 한번 해주고. 오케이. 깡형님, 내려갑시다. 계속 고비 따면서. 아, 잠깐 고비가 보여요. 바람에 환장하셨어요. 그만해. 야, 오늘은 그만. 네, 여러분들도. 안전한 산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